이번 시간에는 L2L에 대해서 배워보겠습니다. L2L, 뭔가 좀 영어인데 어떤 느낌일까라고 예상하시는 분도 있을 수 있는데요. 자, 백스윙을 어깨를 떨어뜨려서 이렇게 왔어요. 온 상태에서 우측에 있는 이 꼭지점이라는 부분이 있습니다. 여기서 딱 멈추는 지점에서 그립 끝이 걸리는 지점에서 보통 이제 코킹의 포지션이 나오게 되는데 코킹을 반드시 해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는 어떤 논란이 많이 있습니다만 코킹은요 습관입니다. 내가 태어나서 살아왔을 때 그런 리듬감이나 습관이에요. 반드시 여기서 코킹을 하게 한다. 그러면 여기에 대해서 궁합이 맞는 분들은 굉장히 골프를 잘 칠 수가 있는데 이게 굉장히 부담스러운 분들도 있어요. 오히려 이렇게 해서 이렇게 마지막에 내려올 때 코킹을 만들어서 레깅을 하는 그런 분들이 끌고 들어온 동작을 만드는 분들이 있는데 자 지금은 코킹을 해야 한다 말아야 된다 보다는 일단 하는 방법에 대해서 배워볼게요. 자 이렇게 해서 어깨를 쭉 떨어뜨렸더니 이제 위치 이동이 됐죠. 그럼 이 지점에서 지면과 수평하게 됐을 때 손목만 딱 꺾어주시는 거예요. 손목만 딱 꺾어주시는 거예요. 그래서 L 모양이 됐죠. 그 다음 이 상태에서 반대로 내려간 다음에 이쪽에서도 L 모양을 만들어주는 겁니다. L인데 이때 중요한 게 있어요. L을 만들려고 이제 저희들이 주문을 하게 되면요. 여기서 손으로 이렇게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. 이병호 골프학교에서 다운스윙은 무조건 들어 떨궈입니다. 떨궈로 가는 거지 내가 풀어라는 동작은 없는 거예요. 그래서 자 하프스윙 왔죠? 일부러 꺾었습니다. 더 올리는 건 그 다음 동작이에요. 꺾었어요. 그리고 여기서 내가 스윙을 하는 게 아니라 오른 어깨를 수직으로 떨굽니다. 자 다시 여기까지 왔죠? 꺾었어요. 이 상태에서 오른 어깨만 이런 식으로 오게 되는 거예요. 그러면 몸이 여러분들은 L2L 하면 여기서 L 이게 아니라 다운스윙 때는 힘이 들어가죠? L 이런 모양이 만들어질 때 여러분들은 스윙 모양이 굉장히 컴팩트하게 투어 프로들과 같이 여러분들이 보는 슈퍼맨, 원더우먼 같은 스윙을 할 수 있습니다. 바로 옆에 코치들이 있습니다. L2L을 어떻게 하는지 자세히 배워보시고요. 연습 열심히 해보시기 바랍니다.